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종목 SOS 코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홍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기 전에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마디 먼저 해주세요.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장이죠. 그러면은, 이 18일 상승률 2년 만에 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도 강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지수, 미국의 뭐 다른 어떤 글로벌 지수보다도 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연관성이 굉장히 좀 높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기술주, 그리고 이 전기차나 여러 가지 그 미국과 빅테크나 여러 가지 연결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미국 기업들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전에 CPI 상승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좀 상승폭을 좀 그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뭐 CPI 지수가 떨어졌다는 점은 또 어떻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소비 나 미국의 소비나 뭐 가계 지표나 여러 부분이 좀 안 좋아지니까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유출될 수 있던 재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생각만큼의 올라가는 그 증시의 반등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강세로 보였는데 그 전에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소 뭐 2% 후반대, 4% 이 정도 이상 올라야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지수의 강세도 약간 좀 제한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 어느 정도 이벤트 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 주까지 이벤트 중에 이 오늘 이 그 CPI 지수가 가장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CPI 지수가 좀 안정화 찾았다는 점에서는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인상 가능성이 당분간은 정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을 크게 가져가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그래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이지 않았나.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장을 보고 우리나라 오늘 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덕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이제 종목별 장세가 심해질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그렇죠. 지수가 지금 훈풍을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조금 기대기보다는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2시 30분을 기준으로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봐야 할 텐데 화면을 통해서 급락하는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지난달에는 2차 전지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는데 오늘 장에서 30% 가득 채워서 지금 시간에는 떨어져 있고 2시 30분 기준으로는 19%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2625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니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코스메르나 재료가 약간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4%대 후반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44,000원 선 내외에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나노브릭 살펴보겠습니다. 나노브릭은 컬러 전자종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10% 넘게 11%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2,375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덕양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덕양산업 8%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미국의 리튬 메탈 배터리 생산에 간접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기대 속에서도 지금 10%가 넘는 낙폭을 보입니다. 8,35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게임주인 컴투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은 기록했지만 영업 손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4%가 넘는 급락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시간 기준으로 66,6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는데요. 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내가 가진 종목 혹은 다른 종목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과 함께 도움 말씀 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고조할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브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이틀 동안은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었는데 주가에 조금 제동이 걸렸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방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주가 수준 지금 오늘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이렇게 보면은 시가총액도 적죠. 500억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변동성이 지금 계속 나온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걸 봤을 때 이 나노브릭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망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나노브릭에 대한 어떤 그 향후에 어떤 전망보다도 지금은 그 전에 약간의 그 기대감, 그러니까 뭐 전기차에 대한 뭐 외관도나 이런 그 신소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 정도 주가 상승했을, 주가가 이전처럼 상승하고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히 나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거래량과 함께 그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한번 나노브릭의 향후에 버틸지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것보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보다도 내일 주가가 떨어졌냐는 오히려 좀 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만약에 오늘 급락 이후에 내일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보유 관점, 버티는 관점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노브릭 같은 경우에 이 신소재도 이 개발 그 기능성 나노로 기능성 나노 이 신소재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데 좀 특이하죠. 기술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자기력 그리고 이 전기력을 활용하면서 나노 소재의 이 특성을 좀 발현시키는 그런 기술인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색상이나 투과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다른 뭐 전기차나 여러 가지 신 사업 쪽에서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요는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나노브릭의 그 경쟁사가 있죠. 이 대만의 이잉크 사가 있는데 이 같은 색을 구현하는 그런 기술을 좀 갖고 있긴 하지만 면적이 제한적이죠. 이 대만 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면적 필름 생산이나 그리고 이 외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연에 가까운 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어떤 독특한 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노브릭에 대한 부분에 나노브릭의 어떤 기술은 향후에도 더 계속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번에 이제 CES, 2023에서 이 BMW 전기차죠. 이 D가 외관 색상이 잘게 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만의 그 경쟁사 말씀드렸던 사이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나노브릿의 어떤 또 연관이 좀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그만큼 전력 소모가 적다는 부분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수요처가 어떤 이 자동차, 이 전기차의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이 가전, 가구, 이 건물 쪽에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나노브릭을 어떤 숨은 주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되 다만 이제 주가는 또 별개죠. 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반영하고 주가가 뭐 정부의 그린 카 사업도 그렇지만은 이 먼저 선반영하다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히려 좀 그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관점보다도 뭐 버티는 관점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노브릭의 기술력 자체는 괜찮지만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던 게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상승했던 부분을 지금은 모두 반납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선 추가 매수는 좀 나중에 좀 보류를 해야 되고 기존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그 한번 오늘만큼은 버티는 관점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오후장과 또 떨어지죠. 내장 시작했을 때 하락세를 이어간다면은 그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버티는 관점보다는 분할 매도가 좀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회사의 기술력은 좋지만은, 이런 기술이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아직은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잡히는 구조에서는 이제 평가가 내려지겠죠. 저평가든, 이 고평가든 하지만, 지금 이제 평가, 밸류 가치를 매기기에는 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 최신 나왔을 때 폭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봐야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나고 수급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 내일의 실시간 추구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버티되 내일 좀 장 시작하고의 종목 이 가격을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목표가를 뭐 2,8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목표가보다는 손절가 원래 2,200원에 계속 오후장이 떨어지죠. 뭐 내일 장 시작했을 때에 그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손절가를 2,000원까지 낮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나노브릭의 경우는 일단 오늘은 버텨보시고요. 내일 장 시작 이후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 주가는 2,8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2,200원 정도 제시해 주셨는데 내일 장에서 2,2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한번 손절해보시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덕양산업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자동차와 또 자동차 부품주가 조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또 주가가 빠지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다시 또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도어트림이나 어떤 그 자동차 쪽에서의 내장 어떤 이 부품 쪽에서도 이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무성을 본다고 하면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중국 사업을 좀 축소했던 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이 덕영사를 영위하고 있는 뭐 크리시패드나 그리고 도어트림 같은 경우에 이 현대모비스의 모듈 사업과 좀 많이 비슷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기존의 이 자동차 이 외장 어떤 부품 산업 쪽이 현대 모비스와 뭐 비교를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마진을 크게 좀 남길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아니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덕양산업이 100% 신규로 진출하면서 이 부분이 주가의 모멘텀 작용하는 동안에 많이 올랐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 지금 오늘 좀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오늘은 또 버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이 조정에 대한 부분에 좀 잘 끝나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뭐 올라가는 흑자로 올라가는 폭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나 또 이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이제 저경영상 주가 범위 선 반영을 한 경우는 있지만 이 안정적으로 어떤 주가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에 좀 갈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아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이 배터리 어셈블리가 그 저경영상 통해서 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은 또 증가 추세가 좀 나오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주가 수준이나 많이 좀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매수 관점보다도 한번 좀 지켜보는 전략이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질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버티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덕양산업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앞서서 나노브릭과 마찬가지로 내일 그 오늘 내일 반등을 안 한다면은 약간 버티는 것보다도 분할매도 관점이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뭐 목표 손절가 그 조단 8,000원 정도에서 반등을 하면은 추가적 매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뭐 8,000원까지 거의 깨는 분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뭐 그 주가 떨어진다면은 손절가를 뭐 7,500원이나 7,800원 정도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급락이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되 그 전까지는 어떤 그 버티는 관점 추가 매수는 당연히 좀 그 오늘 오후장 가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 되고 내일 장에서 반등폭 좀 커졌을 때 좀 추가 매수 하지만 지금은 어떤 리스크 관리나 이 매도 부분을 먼저 챙겨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손절가 좀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신 나노브릭과 비슷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버텨보시고요. 내일 장 시작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500원이나 7,800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보라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관련된 컴투스를 좀 볼 텐데요. 일단 사상 최대 매출은 달성했는데 영업 손실이 발생했죠. 그래도 일단은 매출 1조 클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긴 한데 오늘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컴투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종목 약간 버티는 관점 말씀을 드렸는데 컴투스는 오늘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는 관점을 가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영업 손실이 나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비입니다. 뭐 마케팅비는 당연히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비가 이제 그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 썸머너즈와 이 크로니클 세계 출시가 세계 글로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비용 증가는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현재 이 크로니클에 대한 흥행 부분은 지금 무난하게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은 좀 기대감이 큽니다. 뭐 그런 봤을 때 이 컨텐츠가 오히려 지금 전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컴투스 뭐 썸머너즈, 야구겐 라이너, 뭐 크로니클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도 그 잘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고 이게 역대 최대 매출로 연결된 거죠. 이제는 이제 마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했을 때 어떤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 컴투스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크로니클 같은 경우에 지난 3월에 실수했을 때 거의 서비스 그 2개월 전에 그 매출 500억을 달성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엠마켓 상위권에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계열사죠. 뮤직 스튜디오나 이 마이 뮤직 테이스, 이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쪽에서도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좀 큽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케이팝, 다 좋아하죠.
이제 K-팝 공연으로 인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디어 쪽에서의 사업 부분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컴투스의 새로운 먹거리가 분명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컴투스에 대한 돈 우리 주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자회사들 관련해서도 관계사들 관련해서도 조금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떨어졌을 때 매수하자라고 말씀해주셨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떨어지는 만큼 불안하실 텐데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우선 뭐 긴 호흡으로 버티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컴투스가 또 뭐 주도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다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뭐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뭐 이제 2차전지, 뭐 반도체 소부자 그리고 멘터 뭐 여기서 철저하게 소외가 됐었죠. AI 산업과 함께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순환매 관점이 아직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컴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게임 업체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시점이 또 순환매 관점에 들어올 시기가 분명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 때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하반기 때 분명 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은 보유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1차대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62,000원 말씀드리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컴투스에 대해서는 게임 산업 전반이 좀 훈풍이 불 때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가격 전략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라인은 62,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2차 전지 사업 목적을 추가한 종목이긴 한데 지금 장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지금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워서 30% 가득 채워서 내려가면서 2,625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 기업에 대해서도 자세히는 좀 안 봤지만은 글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 사업을 하는 어떤 본업과 상관없이 테라사이언스도 이제 리튬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이나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진출한다는 부분이 주가는 분명히 현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이나 뭐 구체적인 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 찰시연에 분명히 좀 맞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테라사이언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매도라는 것보다도 한번 내일 주가 반등을 안 했을 때는 아마 좀 깊게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하한가를 뭐 간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어떤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뭐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그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또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우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오늘의 급락 종목 구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배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종가 배팅 시간에 보여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 리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SK바이오팜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5월 네. 4일에 가져오셨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투심이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일단 뭐 앵커님이 좋게 포장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익을 못 드렸습니다. 네, 수익을 못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팜은 저는 여전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잠시 후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으나 2차전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의 다음 섹터, 그러니까 2차전지 다음을 좀 이어줄 섹터가 어딘가라고 놓고 봤을 때 뚜렷하게 보이는 쪽은 많지는 않거든요. 반도체도 실적에 대한 부진 여전히 안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는 쪽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관련 기업들은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난 쪽들이 많기에 그렇다면 그 외의 종목군에서 저는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SK바이오팜은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이 내전증 신약에 대한 판매고가 계속해서 눈에 지금 잘 띌 정도로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6만 2천 원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부터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2차전지 로봇 AI가 변동성이 가장 크다라고 하기 전에 원래 변동성이 가장 큰 섹터는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여전히 관심 권역에 두고 혹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이제 마감을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그래도 장 마감까지 네. 조금 베팅할 만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오늘도. 네. 그렇다면 키워드 힌트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 힌트 백고동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백고동 하니까 떠오르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백고동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조선 딱 이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저는 힌트를 좀 붙여주고 싶어요. 살을 좀 붙여서 백고동과 함께라는 단어를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라는 산업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라는 산업에서도 잘하면서 B라는 산업에서 잘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렸던 백고동 여기에 이제 다른 산업까지도 지금 착실하게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선과 더해서 간다라고 하니까 또 조선 쪽은 아닌 것 같고 이 섹터가 조금 좁혀질 그쵸. 것 같아요. 일단 조선은 아니다라고 하면 조선 기자재 쪽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선 기자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동성화인텍, 한국화본 이러한 기업들도 이제 조선 기자재에 좀 들어가지만 저는 기자재 안에서도 부품 쪽에 이제 한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재 쪽으로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네. 조선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최근 들어서 나쁜 게 아니고 좋죠. 왜냐하면 실적이 네, 오랜만에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조선주에 대한 이 리바운딩, 턴어라운드가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수주가 없을 때도 직원들을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만약에 수주 받았는데 그때 돼서 직원을 뽑고 기술력을 채용하고 기술을 뭐 발전시키고 하면 이미 늦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든 산업이에요. 하지만 수주가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들어갔던 고정 비용만 잘 털어냈을 때 실적은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근 6년에서 7년 동안 고정 비용이 너무 높았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가오는 수주는 없는데 고정 비용으로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최근 2, 3년 동안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그동안에 들어갔던 고정 비용들은 이미 이제 재무제표상 다 털어내고 있는 상황. 이제부터는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흑자 전환함과 동시에 이 영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조선 쪽 혹은 조선 기자재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어제 정부에서도 조선 쪽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선 기자재 전반으로도 훈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조선업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조금 이 언론 플레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주 잔고는 넘쳐나고 있지만
근무 환경이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예전처럼 많이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는 커플링되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조선 쪽이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럼 자연스럽게 조선 기자재 쪽도 충분히 실적주로서의 면모를 좀 볼 수가 있어서 조선 기자재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까지 체크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지금 1승이나 뭐 성광밴드 뭐 대표적인 기자재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럼 가지고 오신 종목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가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피팅률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태광 그리고 성광밴드와 같이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피팅류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피팅류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피팅류 업체는 다 망했습니다. 그동안의 조선업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살아남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독과점 형태를 이룰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PG, LNG선 이쪽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이 피팅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팅이 단순히 배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부에도 이제 많이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쪽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크호스가 되는 쪽은 중동이에요. 중동에 또 석유화학 플랜트 혹은 네옴시티라든지 이러한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와 실적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서서도 말했잖아요. 원래 하고 있던 사업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사업에서도 잘해야 돼요. 지금 원래 하고 있던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수주 잔고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풍력 쪽에 대한 수주 잔고 또한 지금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뭐 CS윈드라든지 이러한 풍력 기업들 좋은 성과 내고 있다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대체에너지 이 모든 산업에서 지금 세진중공업을 포함한 피팅류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는 이미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부분이 이제 한번 반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그동안 소외받았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또 가격 전략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세진중공업처럼 매매 전략 드리기 쉬운 종목은 드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일단 뭐 훤히 보이죠.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눈에 정확하게 좀 집히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차트 하단에 줄을 하나 그었고 상단에 줄을 하나 그었어요. 이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붙어오면서 추세가 살아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이 7,200원, 7,3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오늘 종가 아니면 내일 시초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목표가를 8,500원을 드렸는데요. 저는 8,500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박스 하단이 이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5,500원이라는 가격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나중에 다시 사면 되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가는 5,500원을 꼭 지켜주십사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진중공업 이렇게 쉬운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목표 주가는 8,500원, 손절 라인은 5,5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관련한 속보인데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좀 깨진 상황이죠. 일단 아무래도 지금 에코프로 이슈도 있지만 또 이제 시기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았잖아요. SG증권발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외부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 강한 처벌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강한 처벌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뭐 11억 혹은 그리고 최종 배상하는 것은 22억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일단 신뢰 회복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가 한번 깨졌다라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력을 보면서 비중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손절 라인은 이미 지났고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래 가격에서 추매하시는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우선은 현재 시간에서 제가 뭐 추가 매수를 하세요, 손절을 하세요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내일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세를 이용해서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전략, 대신에 더 밀려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손절이 늦었으니 오히려 차분히 더 아래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동반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같이 좀 그런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하나만 더 밀려 내려간다, 하나만 반등이 세게 나온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동일하게 대응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외국인의 이탈류도 지금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그룹주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조금 부정적인 관점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일단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는요, 좋은 뉴스가 계속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악재가 얹혀지는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실적 대비 주가는요 많이 오른 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 이제 팩트이기에 어느 정도 그 괴리 갭을 조금 이제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변동성은 저는 피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마음을 좀 천천히 먹으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없으신 분들은 그래 지금이 기회야 매수했다가 물리고 또 있으신 분들은 그래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지 했다가 비중은 비중대로 커지고 반등은 반등대로 안 나오면 더 고심이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이번 주 흐름 혹은 다음 주까지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지금 실적은 그래도 좋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 이후에는 어떤 요인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퍼포먼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걸리는 부분은 지금 2차전지 대다수의 기업들이 재고자산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도 나도 이 시장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재고 자산이 많은데 그것을 감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포장이 되면서 또 가격 단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양을 팔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 단가가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마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서 실적에 대한 또 부담이라는 또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우선은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오늘 오전에는 금양에서 생각보다 좋은 뉴스가 나왔고 오후는 지금 에코그룹주에서 생각보다 지금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서요. 현재 시점에서 수익을 얻고자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흐름, 이 현상을 조금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면서 이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수급 블랙홀이었잖아요. 이쪽이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다른 산업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2차 전지에서 나온 자금이 시장 밖으로 엑시트하지 않는 이상 저는 다른 섹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흐름들을 한번 좀 추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로 쏠렸던 흐름이 수급이 어디로 흘러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감 동시효과가 간 우리 시장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상승분 모두 반납했고요. 하락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2500선 무너진 상태에서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2495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0.65%의 내림세로 824선을 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오늘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수급 상황을 보시면서 한 가지 조금 이제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기관의 매수세의 다수는 금융투자 쪽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투신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금융투자가 있는데 금융투자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단기적인 매매를 좀 원하는 그러한 주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대 납폭에 따른 반발세를 지금 노리는 단기 매매를 지금 하러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관이 우리나라 시장 혹은 A라는 종목에 B라는 종목에 C라는 종목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셔서 같이 들어가셨다간 그들은 수익 매도하는데 우리는 또 수익 매도를 못하고 물려버리는 경우가 지금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기관 투자자들의 당분간의 수급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또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조금 밀려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는 쪽이 로봇 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두산 쪽에서도 신규 IPO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로봇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좋은 뉴스들이 상대적으로 2차 전지 대비해서는 나오고 있다 보니까 로봇주 안에서의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성을 가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오르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이 돌고 돌아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일단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파란불 켜고 있죠. 0.69%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 대응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옵션 만기일 맞은 만큼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은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금융투자 관련해서도 살펴보니까 금융업종에서도 일단 미국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이 돌면서 금융업종도 조금은 상승 섹터로 올라와 있는 시장이었고요. 건설업종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이렇게 조금 아쉬운 흐름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지 못한 채 우리 시장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수급 양상도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 만큼 외국인 수급 양상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 오늘 장은 이렇게 마쳤지만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내일 장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일단 내일장에서는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로봇 등 성장주의 비중을 좀 확대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정책 효과가 있는 역시나 로봇에 좀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앞선 전문가님들이 다 맞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제가 뭐 특별히 할 게 있나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쪽은 지금은 이 압축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이들 섹터의 단점은 뭐냐면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투자를 해서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이러한 장기 투자를 바라보시기보다는 단기 시세를 노리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조금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제 이 섹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지금은 실적 시즌이었고 경기가 좀 불황할 때 답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시장의 관심은 곧 돈이 몰리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올해 1분기 보여준 성과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인도시장이라는 이 새로운 또 트리거가 생겼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자동차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매수의 기회는 맞죠. 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따라 사기보다는 그냥 낮은 가격에 이제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단기 반발세를 노리면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도체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을 못 벌면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돈을 못 벌거든요. 어제 원익 IPS 실적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 중에 유망한 종목이 어디냐라고 하면 항상 탑5 안에 들어오는 그렇죠. 네. 기업이 또 원익 그룹주인데 그러한 그룹주조차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을 못 버니까 같이 돈을 못 버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두고 보면 반도체는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현재 가격은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나 단기 매수를 노리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내일 유망한 섹터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저는 자동차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안에서도 저는 이제 부품주단을 놓고 보자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화신, 서현이야 이쪽보다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쪽 혹은 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조금 같이 엮여있는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종가 배팅 시간에 여러 번 좀 말씀드렸던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저는 이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변동성이 나오면서 내일 아마 반등이 안 나오면 같이 올라왔던 다수의 종목군들이 같이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 그런데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이 내일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이쪽으로 또 쏠릴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내일 보실 거라면 자동차 쪽 그리고 그 자동차에서 영역을 좀 확대해 봤을 때 자율주행 쪽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동차 쪽에서도 자율주행 쪽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관련된 쪽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또 소식이 나와 있었던 게 배터리 경량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전기차 무게가 무거우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차체 무게를 그렇죠. 좀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종목들 또 움직였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가장 먼저 원초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알루미늄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알루미늄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쪽은 조금 더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워낙 지금 가볍게 변동성이 나오는 쪽이다 보니 저는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속도를 좀 보이고 있는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서서도 강조드렸지만 결국엔 물릴 때 물리더라도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같이 커져 나갈 수 있는 산업을 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전 인프라 쪽 꼭 보셔야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트렉스도 자회사를 통해서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SK네트웍스라고 하는 기업도 SK그룹 내에서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이제 영위를 하면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다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다른 섹터들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